감독님께서 상대편 홈으로 10번을 잘 막으려면 승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홈으로 잡는 그 작전이 잘 통해서 연습할 때 제가 활동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홈으로가 쫓아오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비겼지만 선수들이 다 고생해서 잘 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항상 평상시에도 마르코스가 자기가 패스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잡으면 앞으로 침투를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쉴 때 제가 항상 밥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부모님께서 건강식품이랑 그런 걸 잘 챙겨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수원FC 때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제가 뛰었고 경기를 완전 대패해가지고 그때는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